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는 23일 광주를 감사 방문합니다. 조국 대표 등은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 등극에 발판이 된 호남의 이른바 지민 비조 교차 투표에 감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전국 비례 정당 득표율 24.3%를 기록한 조국 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7.72%, 43.97%를 얻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.